집에서 따라해보세요. 기절하실 수도 있어요. 진짜. 점핑잭. 아, 저, 점핑잭 100개, 와. 버피. 버피를 25개, 4세트. 와. 그리고 이제 이거 코어 운동도 아, 3세트 했는데. 여러분, 아이돌들이 몸매가 예쁜 이유를 알겠네요. 이 루틴은 살이 안 빠질 수 없어요. 제가 오늘 이미 많은 유튜버분들이 인증한 르세라핌 다이어트 운동에 발레 한 방울 섞어서 준비해왔습니다. 50초 운동하고 10초 쉴 거고요. 총 9가지의 운동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분이 안 되겠죠? 효과는 확실하고 짧고 굵은 이 운동하시고 옷발 잘 받는 몸으로 다시 탄생해볼까요?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운동은 점핑잭입니다. 시작!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층간소음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 발씩 옆구리를 쫙쫙 펴가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된답니다. 발끝 포인은 잊지 마세요. 이렇게 50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처음부터 뛰는 거니까 진짜 확실하게 웜업이 될 것 같아요. 후, 후, 후. 호흡 내뱉어 주시고, 와, 50초가 생각보다 기네요. 본인 난이도에 맞게끔 빠르기를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목소리가 너무 떨리는데요? 자, 10초 쉬어 주시고요. 두 번째 운동은 버피입니다. 준비, 시작. 뒤로, 앞으로, 업. 뒤로, 앞으로, 업. 자, 이거는 층간소음 걱정 없이 하실 수 있어요. 뒤로, 앞으로, 업. 르세라핌 분들은 뛰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이렇게 점프를 하셨다고 하는데 점프가 가능하신 분들은 하시면 되고 층간소음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업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진짜 생각보다 힘들어요. 최대한 발을 손끝 쪽으로 가져와 주세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코어 운동입니다. 앉아주세요. 이제 이거 코어 운동도 3세트 했는데 몸을 뒤로 기울여서 알라스코, 그 다음에 돌립니다. 배 힘 주시고 옆구리를 트위스트 하면서 돌려주세요. 똥배에 힘 주시고 배 납작하게 하시고 움직이시면 됩니다. 자, 본인의 체력에 따라서 조금 천천히 하셔도 되고요. 빠르게 하셔도 됩니다. 와, 빠르게 하니까 진짜 힘드네요. 옆구리를 트위스트 해주시고 아랫배에 힘을 단단하게 주세요. 와, 진짜 아이돌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후. 자, 10초가 진짜 짧죠? 거의 쉬는 게 아닙니다. 자, 다시 힘 주시고 자, 이번에는 포인, 다리 펴고, 포인, 다리 펴고, 허리 펴주세요. 굽으시면 안 돼요. 허리를 펴고. 와, 땀이 진짜 많이 나네요. 자, 허리에 힘 주시고, 복근에 힘 주시고, 무릎도 쫙쫙 뻗어주셔야 돼요. 발끝까지 힘. 자, 복근이지만 우리 지금 전신의 운동을 전신을 다 사용하고 있어요. 등에도 힘, 팔에도 힘 들어가죠? 목에도 힘이 들어가고 있어요. 자, 복근이 쪼여오는 느낌이 듭니다. 끝까지. 자, 이번 누워주세요. 자, 약간 허리 뒤로 손 해주시고 손 넣어주시고 다리 90도로 올려서 레그레이즈 갑니다. 이때 허리가 이렇게 뜨는 게 아니라 바닥에 붙여주세요. 이때 고관절이 너무 아프거나 허리가 너무 많이 뜨는 분들은 이렇게
다리를 살짝 구부려서 진행해 주셔도 됩니다. 대신 발끝에 포인을 해주세요. 발끝 포인 풀리지 않게, 허리 최대한 뜨지 않게, 아랫배 힘주시고, 아랫배와 윗배를 동시에 자극할 수 있는데 특히 아랫배 자극이 많이 올 거예요. 발끝까지 포인해 주시고, 무릎 펴주시고, 끝까지 배 힘 후. 자, 다음 동작은 일어나 주세요. 아, 다음 동작은 플랭크입니다. 트위스트 플랭크 준비해 주세요. 자, 몸을 비틀어 줍니다. 이때 한 발로 이렇게 해주시면 더 좋아요. 두 발로 이렇게 트위스트 하는 것보다 한 발로 하면 트위스트가 더 많이 되거든요. 배가 풀리지 않게 배 힘을 끝까지 주시고 트위스트 해줍니다. 후. 자, 호흡도 해주시고요. 후, 후, 후. 그렇죠. 자, 진짜 걸그룹 되기 진짜 힘들죠? 진짜 힘드네요. 자, 숨이 막 차고 있어요. 아, 진짜 살이 안 빠질래야 안 빠질 수 없는 루틴입니다. 후. 잘하셨어요. 다음 운동은 암 워킹입니다. 자, 내려갔다가 올라와 주셔서 앙호, 내려갔다가 올라오시면서 발 들어서 앙호,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앙호. 그렇죠. 우리 발레 한 방울을 섞었어요. 발레 팔, 앙호. 등에도 힘주세요. 최대한 잘게 잘게 와주시면 더 좋습니다. 한 번에 큼직큼직 막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말이 너무 꼬이네요. 자다다다다. 자잘자잘. 그렇죠. 와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자, 몇 개 안 남았어요. 후. 자, 끝났고요. 그 다음에는 업다운 플랭크. 업다운 플랭크. 자, 업다운 플랭크는 이렇게 팔이 올라와 주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게 너무 힘드신 분들은 무릎을 꿇고 배에 힘을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가능하신 분들은 내 체중을 실어야지 운동이 더 많이 되기 때문에 실어주시면 돼요. 자, 이때 바닥을 날개, 아, 목소리가 쉬네요. 바닥을 내 날개뼈로 밀어주시면 됩니다. 잘하셨어요. 자, 마지막 운동이네요. 마지막 운동은 귀 잡고 이렇게 방방 뛰고. 아, 귀 잡고 하는 와이드 플랭크라고 하는데 저희는 발레 버전으로 해볼게요. 다리를 많이 벌리셔서 발끝을 바깥쪽으로 벌리시고 그대로 업을 하면서 한쪽씩 앉아줍니다. 이거는 50초 하고 마지막 10초는 기다릴 거예요. 자, 안쪽 허벅지 근육이 늘어납니다. 엉덩이 쪽도 자극이 오겠죠? 너무 힘드니까 말도 꼬이고 하네요. 네. 자, 50초 다 돼가고요. 자, 마지막 10초는 앉아주세요. 버틸게요. 하나, 둘, 바운스 하면 더 좋습니다. 올라오시면 끝났습니다. 여러분 잘하셨어요. 아이고 힘들어. 와, 여러분 저 지금 땀으로 샤워한 거 보이시죠?
진짜 힘들고 살이 안 빠질 수 없는 루틴입니다. 여러분, 제가 발레 한 방울 살짝 섞어봤는데 어땠나요? 오늘 운동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운동은 진짜 살 빼기 너무 좋은 루틴인 만큼 매일매일 찾아오셔서 댓글에 오늘도 했어요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 드리고 응원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진짜 땀이 주룩주룩 나네요. 이 운동은 진짜 찐입니다, 여러분. 진짜 발레하는 것도 정말 힘들지만 이렇게 운동하는 것도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정말 살 빼기 너무 좋은 운동이니 추천합니다. 르세라핌 다이어트 운동 발레 버전 완료하신 여러분 축하합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와, 땀이 진짜 너무 많이 났어. 와. 와. 땀 진짜. 와. 대박이다, 진짜.